여기 확실히 다니면서 영어로 늘 공부하고 논문도 영어로 읽어서 영어 확실히 다른 때보다 편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한국 학생들보다 논문 읽는 게 편해가지고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과학적인 그런 연구들이 출간될 때 영어가 베이스된 게 것들이 많은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학기 중에 하는 모든 수업을 포함해서 프랙티컬 세션이라는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이 가장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방학 때 하는 인턴십 활동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졸업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이제 석사하러 가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많은 지식도 얻고 또 좋은 친구들도 얻고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학우를 만나서 좋은 시간도 보내고 많은 추억 쌓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. MBT 통해서 많이 배웠던 점은 그 공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실험과 그리고 이론적 실습을 많이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인턴 관련해서도 많은 걸할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4년 동안 단순히 생물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최신 기술들도 많이 배우고 나아가서 생물학의 깊이에 대해서 4년 동안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뭔가 실용적인 실험 위주로 하면서 좀더다 넓고 다양한 분야의 과학을 접할 수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를 찾을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친구들이 제가 회장으로 있었던 댄스 동아리 친구들인데요. 이렇게 학교 안에서 다양한 활동도 할수 있었고, 뭐 무대도 서면서 네, 그런 활동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